하신이 형 어서 와. 하신이 형, 넌 이제 촉법소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말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그 특수폭행인데 안 걸리면 그만이지. 지금 이거 증거인 방송 중 다시 보기 굿. 전 농담이었어요. 차란. 이제 네가 뭘할수 있지? 이기적이고 야만적이네요. 구라치지만 너 지금 내가 안경 써서 온 거잖아. 키키 뭐라는 거예요? 키키 크크크크크크크. 아니 하신양은 안경을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야. 전문가야. 아, 저게 웃긴 거라니까? 곧 죽어도 좋은 소리를 안 하는데 안경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이야기들밖에 안 해. 저번에 무슨 블루라이트 방지 렌즈 껴놓고 안경 썼길래 개빡쳐서 빼라고 함. 하신양 그럼 이 안경은 어떠니? 안경 전문가로서 이것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좀들수 있는데. 위 테두리색 때문에 그렇다고? 아, 고글처럼 쓰고 싶으면 좀더 넓어야 된다, 전문가네. 이중인격 아니야? 안경 벗으면은 진짜 벌레 보듯이 대화를 하는데. 야, 하신양, 오늘 밥뭐 먹었어? 아, 떡볶이. 그럼 어제는 뭐 먹었어? 아, 미안. 아, 미안, 미안. 와나나의 방에서 이게 대체 왜 잘생겼냐 하시는 그 의문을 가지신 분잘 들으세요. 이게 인간의 눈매와 안경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게 이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. 근데 이 정의만의 포인트는 눈매 근처에 이 은은한 홍조.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안경을 썼을 때이 눈에 걸쳐지는 저 위치가 중요해요. 정의만은 딱 이상적인 위치에 안경을 탁 놓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나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안경을 쓴 정의만은 대놓고 잘생겼어요. 이거 와 잘생겼네. 지금 오늘은 리얼 노메이크업 상태거든요. 목욕 직후라서. 목욕 직후 뽀용한 피부에 은은한 홍조? 아니, 지금 저 웃긴 게 지금 하신양 고개 꺾인 채로 보고 있는 거 봐. 그러니까 한번 토론해 봅시다. 아, 하신양, 반갑습니다. 안경 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경을 좋아하는 거니까 좀더 리얼리티 있게 하려면 실제 안경은 알이 있으니까. 알이 있는 안경을 꼈을 때도 그게 오히려 더 리얼하고 좋아 보여야 하지 않나요? 리얼함을 원해서 안경을 원하는 거라는 일차원적인 생각하지 마세요. 어허. 리얼함을 원하는 거였으면 모든 안경을 사랑할 수 있어요. 근데 안경에 알이 들어가는 순간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그 안경을 썼을 때그잘 어울리는 그 정말 100%의 호환을 자랑하는 그 눈매를 아, 안경을 좋아하는 이유는 안경과 어울리는 그 눈의 조합을 사랑하는 건데, 안경을 알을 쓰면은 그 빛에 반사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그 눈을 가리는 부분이 생기니까. 아, 구나. 아니야, 잠시만. 그런 거랑 달라요. 아, 그건 달라요? 그 아, 그러니까 아무리 정리하려고 야라니 하시냐. 그 안경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좀 마무리 멘트 가능할까요? 피향은 존중하지만 이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당신들은 진정한 미모를 아직 모르시는 것이에요. 하시냥 올 때마다 그래도 유튜브 하나씩 뽑아주네. 정혜의 유튜브 전용 ATM기래요. 진짜 내 방송에서 같이 제대로 합방한 거는 처음. 약간 우리는 그런 사이예요. 행사장 갈때 아니면 너희는 연락을 안 해요. 그런 영호야, 분도 너희 있을 수 사는 안경 낀 있으니까. 네. 남자인데 싸게 져라. 봐봐. 아, 뭐야? 저 뭐야? 이거 아, 그 잠깐만. 저 이 뭐야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또 어필하러 왔네. 아, 진짜 아니다. 왜내 방송에만 오면 다들 갑자기 안 끼던 알 없는 안경을 다 끼고 와?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하다. 내가 여기 오자마자 한게 뭡니까? 님 경기 오줌 가긴 아니, 거예요. 오자마자. 자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반하지 마세요. 그 죄송한데 안경을 꼈는데 잘생긴. 그러니까 나 미쳤. 술 먹고 왔네. 또 합방이랑 긴장돼가지고 이 곤란하다. 곤란하다. 사람 술 먹고 왔네. 작가님이 대답해달라고요? 뭐야? 아, 저거 가짜 같은데? 오늘 28만원짜리 갤럭시 워치 샀다고요? 너도 갤럭시 워치 사라. 와하하하하. 한 번에. 네가 이렇게 글을 많이 쓰니까 원보다 못한 거야. 병신 새끼야. 오프에서 못생긴년아. 18만 짜리 새끼가 13번도 왜안 넣고 팬카페에서 내 사연 왜안 읽어주나요? 그냥 너무 심하면 억울성 있는 애들은 그냥 제가 배나면 되니까. 고추 사진 같은 거 올리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여보세요? 너내 사진 보고 썼어? 아니요. 저장해. 바탕화면에. 작가님, 제발요.
사진 제목 우상. 원어 처음 위치에다가 나. 어? 원어 사진가 이거 바이러스 아니에요? 도망가는데요? 이거 어떡해요? 어? 백호님! 어? 어? 나 진짜 궁금한 게 저거 흐릿하게 블러 처리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함. 어허! 그런 발상! 저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요. 모자이크 먼저 해볼게요. 여보세요? 방탕화면에 들어가봐. 풀 좀 만들어. 직박구리. 지금 만든 거 거기다 넣어놔. 제발요. 이게 장난이고 바로 지울라 했어요 작가님. 아니 원호 또 어디 갔어? 이게 왼쪽에는 존재하거든요? 왼쪽에는 있는데.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편집할래요? 현석일 때와 마로군일 때. 좀 둘이 편집 취향이 있어요. 편집 방식이. 어떤 차이가 있죠? 콩순이는 나를 대놓고 놀리거든요. 중심 막 이런 느낌으로. 근데 현석이는 이게 시발 뭐라 하긴 좀 애매하게 묘하게 꼽을 주더라고 제 편집으로. 지금 요 파트는 따로 떼서 핫클립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. 이 핫클립은 누가 할 것 같나요? 이것도 뭔가 묘하게 현석이가 한 다음에 자막으로 약간 오빠 시티 낮춰가지고 키윽 이거 하나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이라니까요 현석이가? 아니 여러분 그 생각해보니까 나 오늘 좀 이상한게 내가 백다방에 제로슈거 옛날 커피 그 더위사냥 맛 나는거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? 근데 오늘 먹고 약간 느낀게 카페인 존나 센거 같아. 신장이 뛴다고 해야되나? 뭔가 가만히 있기 너무 힘든거야. 아니 그 유명한 스누피가 카페인 240인데 아 씨발 진짜? 어쩐지 씨야 먹자마자 X같더라. 나 심지어 제일 큰 사이즈로 먹었어. 아니 먹고 나서 집중이 안되고 스트레스 받는거야.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. 카페 작업하다 말고 씨발 한 1km 걸어서 막 도로 뚜벅뚜벅 걸어서 아 X됐네. 아니 이대로 걸어가지고 집까지 갈까? 막 이러고 막 백종원 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이거. 몸은 뭔가 피곤하거든? 와 근데 카페인 이렇게 열받아. 와 이게 카페인이구나. 나 카페인 효과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 살면서. 내가 먹은 백사이즈 이런 개쓰레기 같은 커피 내가 700 아유 뭔 냄새야? 이게 알로에죠? 얼음에 따라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그렇게 안 먹지 않아? 아니 근데 일단 중요한 게 형이 안 봤어. 국기 정도가 이김하고요. 마치 제가 군대 가기 전 먹었던 알로에가 생각이 나요. 그렇지만 감정이 휘둘리시는 거 아닌가요?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제가 그래서 완화하시는 보류입니다. 그럼 내가 안 먹어볼게 이유.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했습니다. 잘 먹었어 이유. 아니 봐야 돼. 아, 이 새끼가 유행에 개쳐지는 이야. 이유가 있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. 뭐죠? 카드를 분실해가지고 예전에 재발급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연결되어 있던 넷플릭스가 결제가 끊긴 거야. 근데 이제 놀라운 게 내가 3개월 동안 넷플릭스를 안 본 거야. 뭔가 흑백요리사를 보자고 다시 결제를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떠오른 거. 내가 넷플릭스가 끊긴 지 3개월이 됐는데 미미짱이 왜 연락이 안 왔지? 무슨 일이죠? 아니 그럼 당신 어떻게 흑백요리사를 봤죠? 제가 집을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TV랑 연결해야 돼서 와디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. 예. 아 그래가지고 그냥 귀찮아가지고 제가 결제했습니다. 야. 아,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빌려도 되나요? 아 그건 안 저거 단독이어가지고 단독.